아니 영감을 어디서 많이 받아요? 보통? 궁금하다. 저는 뭐 영감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은 네. 그냥 불쑥. 아 불쑥. 불쑥. 내 되는구나. 안에 내 안에 떠오르는구나. 시를 좋아하는 감성 많은 세영이가 나도 한번 나올래 하면은 그러면은 마음껏 보게 해줘요. 그러면 이제 걔가 막 쓰고 들어가요. 그런 꺼내줍니다. 특별히 뭐 장소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문득 떠오르는 문득 거야. 갑자기. 갑자기 확 와요. 그냥. 근데 시집을 발매한 날이 12월 4일이었던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. 제가 이제 이 시집에도 그 아버지에 관련된 시들이 꽤 있는데 근데 우연찮게 시집이 발매한 날이 딱 아빠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예. 편집장님이랑 둘이서 눈 동그래졌던 기억이 있어요. 저자교정하면서 에? 그날이요? 그러게. 그날 저희 아빠 생일이에요. 이래가지고. 아 진짜 의미있네. 예. 진짜로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네. 네 지금도 세찬이 형도 근데 세찬이 형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. 동생도 그렇고. 네네. 되게 별 말씀 없으시고 근데 그런 거 있죠. 저랑 동생 있을 때는 절대 저희를 검색 안 하시다가 없으면 검색하시고. 아니 아버지에 대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혹시?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 원래 선물도 잘 안 해주셨어요. 근데 어느 날 동생이랑 둘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집에서 잠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뭐 갖고 싶냐고. 그래서 저랑 동생이 장갑 갖고 싶다 그랬어요. 그 어릴 때도 장갑도 안 사줬어요. 그냥 맨손으로 눈 만지는 거야. 맨날. 그럼 이제 녹이나 하고. 방송 보면서 엄마가 속상하시겠다. 그래도 잘 컸잖아요. 그래서 장갑 갖고 싶다고. 장갑.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자고 이렇게 눈 떴는데 역시나 아빠는 들어왔다가 또 아침에 바로 일 가셨고 기지개를 쫙 폈는데 뭐 걸려? 부스럭부스럭 비닐봉다리 보니까 검은 비닐봉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빨간색 장갑, 파란색 장갑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복바람에 장갑 딱 끼고 와 대박이다 하고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저희가 살던 집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었어요. 이렇게 여섯 가구 이렇게 살고 가운데 요만한 마당이 있고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거예요.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거야. 맨발로 가서 막 눈 막 뭉치고 막 그때 좋은 추억을 또 남겨주셨네 아버님이. 그 비 오는 날 그 시 읽어줘요. 네. 네. 아버지 생각하면서 쓴 시 뭐 가장 애정하는 시가 있다고. 제목은 아빠가 해주는 삼겹살 김치볶음 먹고 싶어요가 제목이에요. 이것도 제가 그냥 어느 날 걷다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을 쓴 건데 걷다가 그냥 걷다가 보고 싶어 눈을 감았어요. 오늘은 어제보다 더 반갑네요. 오늘은 약속을 취소해야겠어요. 계속 보고 싶어서 눈을 뜰 수가 없네요.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눈을 감았나요? 이젠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겠죠? 나는 네. 아빠 보고 싶어서.